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잘 키운 콘텐츠 없고 수출도 톡톡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 수출도 잘 되고 있는지, 주가도 잘 가면 좋겠는데 콘텐츠주들이 최근에 주가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앞으로 이 주요 콘텐츠들의 경우는 바로 수출에 더욱더 기대를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K 콘텐츠에 대해서 3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래도 히트작들을 좀 내놓고 있다 보니까는 이 K 콘텐츠들이 시장에서 워낙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라든지 또 흥행으로 인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도 바로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이어받아서 한미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동맹에 더욱더 강화를 하면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어서 이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투자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콘텐츠가 바로 주요 수출 산업으로 요즘에는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높은 퀄리티가 높은 콘텐츠에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오히려 수출로서 봤을 때는 앞으로 콘텐츠의 경우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제도적 기반들도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도 오히려 미래로 내다봤을 때는 충분한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콘텐츠주들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은 콘텐츠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들, 콘텐츠 관련 테마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나 해외 쪽에서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있는데 주가는 아직 뭐 반응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김진경 본부장님은 이런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여기서 SAMG 엔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콘텐츠 관련주이지만은 이 회사의 경우는 이 키즈 콘텐츠 전문 콘텐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제 왕국 기업으로 3D 전문 제작 스튜디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키즈 콘텐츠 지적 재사권 이제 IP의 이제 캐치테이핑이 최근에 인기 효과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뭐 미니특공대라든지 아니면 미라클러스라든지 다수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우는 이제 신작 액션 로봇물인 메탈 카드북까지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애니메이션들이 이 흥행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 대여는 왕구 제품 또한 충분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캐치 티니팡의 경우가 다양한 캐릭터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품화로 해서 수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었는데 이 캐치 티니팡의 경우가 워낙에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다. 부모님의 이제 지갑을 열게 하는 판도라의 상자다라는 기사도 한번 좀 봤었는데요. 그만큼 이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콘텐츠도 인기지만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왕구 제품까지도 지금 충분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매출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인기 콘텐츠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캐치티니팡이 중국 시장에서 워낙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동유럽 진출도 성사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의 경우는 이 해외 쪽에서의 성과도 충분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규 애니메이션까지도 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과 또한 기대가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변 박수권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지지 라인을 좀 탄탄하게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면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수권 상당 부분이 3만 원대 초반까지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의 경우는 인기 콘텐츠가 얼마만큼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SAMG 엔터의 경우는 새롭게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고 또 역시나 인기 콘텐츠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목이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경우는 저평가된 종목이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SAMG 엔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진경 본부장님은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SAMG 엔터를 주셨고요. 자, 이 키워드, 이 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드라마 제작사 쪽에 팬 엔터테인먼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팬 엔터테인먼트. 네. 네. 드라마 해품달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최고의 연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저도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이 제작을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하냐. 즉 꾸준하게 큐를 확대할 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올해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몇 개 안 되는 제작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키울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공급 계약을 한 걸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들어가는 드라마 돌풍이라고 하는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스튜디오 SBS 쪽이죠. 국민 사용 투표,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폭삭 소가수다. 이런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여기 최근에 나온 공급 계약까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해서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팬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워낙 이 콘텐츠나 엔터 관련 종목들, 엔터 말고 콘텐츠 종목들이 워낙 요즘에 좋지가 않으니까 네. 지금 사도 괜찮은 자리일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다른 콘텐츠 업종보다 우상향 패턴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크게는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관점에서 아직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좀 적지만 아마 한 5,300원대 밑으로 해서 지지하는 권역 쪽에서 한번 자리 잡게 되면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목표는 일단 성과는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 한 6,100원대 정도가 단기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쪽 돌파하는 거 보고 어떤 목표가를 더 올릴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기준에서 다시 한번 4,9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일단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른 뭐 콘텐츠 종목보다는 그래도 팬 엔터테인먼트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김진경 본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어쨌든 콘텐츠가 뭐 지금은 좀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났지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늘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좋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있는데 주가가 참으로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한때 콘텐츠가 뭐 이제 올해의 가장 탑픽 이런 섹터로 부각될 때도 있었는데 어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콘텐츠 하면은 예전에 중국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주가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콘텐츠의 경우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점이 이 해외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이제 넷플릭스의 경우가 K-콘텐츠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콘텐츠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고 앞으로 내놓을 이 콘텐츠에 대해서 워낙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 다만 아쉬운 점이 콘텐츠주들이 생각보다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주목을 받지 않은 종목들에는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콘텐츠주 관련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주목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업종만을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 시장의 순환매에 대비해서 오히려 이렇게 아직 안 오른 종목 그리고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은 지금은 콘텐츠 관련주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